제가 작년에 심고서 수확한 튤립구근을 양파망에 보관해놓고 잊어버렸다가 발견한 튤립구근인데요. 이건 이제 나중에 다른 곳에 심을 예정이고 제가 심어놨던 튤립구근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베란다 온도가 너무 낮아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기는 히아신스랑 알리움 코아니 구근 자라고 있어요. 여기 이 녀석들은 작년에 수확한 수선화랑 히아신스 구근인데요. 아까 보신 거랑 다르게 조금 더 작게 작년에 피어나면서 에너지를 쓴 터라 조금 더 작게 자라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제가 튤립 마당에 심는 영상도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6일 아침이고요. 이렇게 히아신스가 꽃을 한 송이 피고 나머지 세 송이를 더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발견한 김에 카메라를 들었고요. 또 다른 쪽에는 알리움이 이게 자라고 있고요. 파란색 히아신스가 이렇게 잎을 펼치고 꽃몽울이도 크게 내고 있어요. 여기 있는 알리움은 좀 더 힘이 있죠? 좀 더 깊은 화분에 심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눈이 와서 더 날이 포근한데 포근해서 그런지 튤립이 좀 더 빨리 자란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작년에는 수경재배로 물을 갈아주면서 키웠었는데 그때는 피어나는 기간이 되게 짧았거든요. 되게 빠르게 자랐는데 그때 수경재배를 해보고서 올해는 흙에 심어봐야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는 대신에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기다려 볼게요. 여러분, 오늘은 2월 21일 저녁 정도고요. 지금 아직 해지기 전인데 히아신스가 이렇게 네 번째 봉오리를 올리고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영상을 켰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개화를 했던 녀석이라 꽃이 그렇게 풍성하진 않은데요. 그래도 제일 빨리 폈어요. 여러분, 이렇게 꽃, 히아신스 꽃 네 송이가 다 피었고요. 작년보다는 꽃 개수가 적긴 한데 그래도 피어나기까지 성공했네요. 그리고 튤립은 이렇게 길게 자랐어요. 너무 기대돼요. 어떻게 필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일 아침이고요. 히아신스 꽃봉오리를 이렇게 피웠고요. 튤립이 이렇게 제법 크기를 키웠습니다. 이게 두꺼워졌죠? 꽃봉오리가 나오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너무 주인 관점에서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어제보다 한층 더 빽빽해진 것 같아서 놀라워요. 정말 빽빽하죠? 너무 예뻐요.